미디어 센터. 계속 이렇게 핥다가 이렇게 내려가 귀찮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걸 바꾸면 계속 이렇게 다시 가 내려가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할 때마다 자동 500씩 내려가죠. 이걸 내가 조정하는 거야, 1500. 진짜 너무 싫었는데. 이제부터 이렇게 해놓고 계속 움직이고 네. 정도? 전 이게 똑같잖아요. 그냥 이 박스라고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박스.
얘가 여기 너무 끝까지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콘을 빼먹었네. 콘 줘야죠. 왜 주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제가 여백을 살짝 줬었는데요. 그쵸, 이거 여기 있다. 아, 여기 있구나.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이제 여기 잘 안 맞잖아요. 여기 올려도 되잖아요. 이렇게 안 맞으면 살짝 바꿔주면 돼요. 뭐지? 픽셀의 센터인데? 아, 봐봐, 봐봐. 이렇게 해야지, 불러, 불러. 여기 왜 이렇게 있잖아. 어? 이건 아니네? 뭐지? 아. 얘만 이렇게 있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아, 요거는, 왜 그렇지? 그냥, 이거 안 할게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다. 되긴 되네요, 하얀색. 그쵸?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좀 안 맞네요. 여기 살짝 좀 내려왔으면 좋겠죠. 여기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미지는 따로 구한 거거든요.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튜브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게 있어요. 유튜브 thumbnail URL 있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하면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자동으로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규칙에 따라서 우리 그냥 이거 쓰면 되는 거예요. 유튜브는 이미지가 자동으로 생겨요. 제목 하나에다가 이렇게 할 필요 없구나. 들어가서 보면 되는구나. 필요 없어요. 들어가서 그냥 여기만 교체하면 되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서 요거 복사해서 여기만 교체를 하고 당연히 옆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겠죠? 이게 이게 어떻게 뭔지 아시겠나요? 1대1대1. 그러면 어? 멈췄다 지금. 됐죠? 1대1대1. 그 다음에 여백만 넣으면
이번에는 가진 보이시나요? 여기 30 들어가는 거. 근데 왜 안 넘치는지 아시죠? 이게 플렉스는 랩을 안 주면은 얘네들이 절대 안 넘쳐요. 1 안에 들어있는 유엘한테 플렉스 랩은 랩이다. 그래도 안 되는 거 보면은 여기에 플렉스 드로우를 이게 플렉스 1이 뭐냐면요, 110이거든요. 이 마지막 0이 뭐냐면은 플렉스 이게 그로우 플렉스 베이시스, 그러니까 플렉스 그로우 플렉스 시링크 플렉스 베이시스예요. 베이시스가 너비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너비를 해도 얘가 붙이거든요. 그래서 플렉스 베이시스는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됐다. 됐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뭐냐면은 이게 원래 요 사이 이렇게 띄우게 하려면 음수마진 쓰고 막 해야 돼요. 근데 제가 플렉스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넣어버렸어요. 여기다 넣으면 얘네들이 플렉스가 알아서 유연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플렉스를 팍 풀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되고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플렉스 너비로 했더니 안 되잖아요. 네. 그거는 플렉스 1이 플렉스 베이시스로 건드려놔서 그래요. 그래서 플렉스 베이시스로 건드려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거를 60으로만 해볼까요? 780 말고 680 아닌가? 780? 780까지는 괜찮게 나오네요. 여기까지 괜찮게 나오는데 어? 이상하네요. 분명히 내가 780으로 했는데 됐다. 근데 이미지 너무 크죠? 그러면 너 이거 어쩔 수 없어. 이미지 박스에다가 엑스위드를 300으로 주고 이렇게 해서 약간 그거처럼 얘를 줘.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미지 드라마를 할 때, 이미지 사이즈 재려고 할 때, 이미지 박스 안에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랑 이미지 박스 없이 그냥 이미지 들어가는 두 가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미지 박스 안에 이미지 들어가요? 약간 거의 들어가요. 거의 이미지 박스가. 그래서 그런데 지금 처음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할 때 이미지에다가 사이즈를 조절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지금 하는 이미지 박스에다가 사이즈 조절해 주셨잖아요. 이미지 박스로 하는 게 좋아요. 이미지 박스에다가 주는 게 좋아요? 네. 왜냐 어차피 이미지 박스로 조절하면 자동적으로 동기화가 되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저게 다 똑같은데 이미지에 직접 주는 게 좋나? 항상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는 웬만하면 바깥에 있는 걸 조종해서 안쪽을 할 수 있으면 좋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링크니까 이거 사실 A도 걸어야 되거든요. 네, 뭐 이거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거는 뭐 어디 속한 것도 아니고 혼자 있는 거잖아요. 보통 위아래 여백에 있을 때 어떤 거는 헤딩으로 조절해주고 어떤 거는 막힘으로 조절해주는데 이건 어떻게 조절해주는지 웬만하면 마진을 줘요. 마진이구나? 네.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이거 여기서 다 넣어버릴까요 지금? 그냥 이거? 아니다, 일단.